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판매 시점 보이잖아, 그죠? 이번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입과 생산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요걸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예,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보시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산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예외입니다. 요게 원칙이잖아, 그죠? 요게 예외, 요것도 예외죠, 그죠? 예외. 우리가 물건을 만들과 동시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요거는 판매처가 확보되어야 되죠. 당연히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데 막 물건을 살 사람이 막줄서 있습니다. 그럼 만들면서 바로 판매되죠. 그런 게 일단은 이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액 추정이 가능해야 되죠. 요 경우에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종류로 말하면 다양하겠죠, 그죠? 다양한데 우리가 이제 요 회계 원리에서 나오는 요 이제 요 부분에서 여기 바로 뭐냐면은 요런 경우가 건설 공사입니다. 장기 건설 공사 요거요. 공사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로부터 뭐 공사를 하나 도급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판매처 확보되어 있잖아, 그죠? 그리고 금액 미리 이제 우리가 입찰을 참가하니까 금액이 확보되죠, 그죠? 다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건설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급 금액이다. 계약 금액이죠. 100억이다 합시다. 100억, 100억. 이 공사가 3년짜리 공사다. 3년.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럼 3년간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70억이다. 3년간. 그럼 이때 3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얻을 공사 이익, 이게 총 공사 이익이죠. 30이잖아, 그죠? 이 3년간. 알겠죠? 이해하시죠, 그죠? 우리가 계약, 공사 건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이 3년짜리 공사가 100억짜리다. 예상되는 공사비, 여기 이제 요걸 알아야 우리가 입찰 참가할 거 아닙니까? 70억이다, 그죠? 계약한 게. 그런데 공사비는 70억 들어가는 예상하고 이 공사가 완공되면 30억 이익이 생긴다. 요 이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거죠. 언제 인식할 거냐. 그러면은 공사가 3년에 그랬죠, 그죠? 1년, 2년, 3년인데, 요 1차 연도, 2차, 3차 연도다, 그죠? 이때 완성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인식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30원을 인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나누어 가지고 요 1차 연도에 10원 이렇게, 또 2차 연도에 뭐 12원, 3차 연도에 8원 이렇게 인식할 거냐? 요렇게 예, 공사 완성 시점에 인식할 거냐? 요걸 나누어서 요래 인식할 거냐, 이거죠. 요걸 뭐라 하느냐? 완성 기준이라 이래 부릅니다. 공사 완성 기준. 요걸 우리는 공사 진행 기준이라 이러거든요. 진행 기준. 자, 우리 법에서는 요쪽을 하라는 거예요. 진행 기준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여기서 용역 계약에 용역에서 용역 그죠? 용역 예. 용역 판매 진행 기준 그랬죠? 그 요금이요 진행 기준. 요게 진행 기준입니다. 매년 나누어서 인식해라. 진행 기준. 그 이때 진행 기준인데 그럼 요 금액을 요 금액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요 금액을
얼마씩 나눠줄 거냐? 요거, 요거. 이걸 조금 전에 제가 10, 12, 8 했습니다. 그죠? 그건 내 마음대로 한 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요 나누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기업 너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요걸 어떻게 나눠줄 거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바로 이겁니다. 그럼 잠시 생각해 봅시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자,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연도별 공사 이익이라는 거는 요 30원을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뭐를 비례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30원 가지고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걸 그냥 듣고 익히지 마시고 그래도 되지만은 한번 생각하면서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집니다. 그죠? 예. 자, 요거 뭐를 가지고 할까요? 예. 이걸로 하느냐, 이거 기준을 뭘 잡을까? 요걸 가지고 나눠주는 요 둘 중에 하나겠네. 확률이 50%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뭘 하죠? 예. 요겁니다. 요거, 요거. 3년간 총공사비 중에서, 그 중에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 그 비율만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3년간에 요건 알 수 있잖아. 그죠? 요건 알고 있는 거고, 요 중에 얼마 들어갔는지 요거 보고. 그래서, 아, 총공사비 분에, 그죠? 실제 공사비. 요거 비율만큼 나눠주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전체 공사비가 지금 70원 예상되잖아, 그죠? 70원인데 여기에 들어간 게 만약에 1차전도에 들어간 게 20원 들어갔다, 그죠? 할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35원 들어갔다, 그죠? 그렇죠? 여기에 15원 들어갔다. 이렇게 20원, 30원, 10원 들어갔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인식하자 이거죠, 그죠? 요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총공사비 30원에다가, 자, 보세요. 1차 냈을 때, 30원 곱하기, 총공사비 얼마? 70원이죠? 70원 분에 얼마? 1차 연도 얼마? 20원이죠? 요렇게. 다음에 2차 인식합니다. 총 30원 곱하기, 총 70원 분에 얼마? 35원이잖아, 그죠? 30원 잘 보세요. 30원 안 합니다. 55원 합니다. 55원. 아하, 70분의 25 단 비율이 누적으로 하는구나. 누적. 그럼 30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30원 곱하기 70분의 얼마? 70 이렇게. 누적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적으로 한다, 그죠? 이걸 누적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아, 요래, 요래. 누적하는구나. 그러면, 요렇게 누적하는 거 하고, 70분의 20, 70분의 35, 70분의 15 하고, 요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요거 금액이 달라지겠죠. 총합계는 같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연도별로는 달라지지만은, 전체는 같아지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놔 버렸습니다. 하나로 통일해라. 뭐로? 누적으로 해라. 그럼 시험에는 전부 뭐로 나온다? 그렇죠. 이래 해야만이 정답입니다. 이래 나누면은 답은 나오지만 틀린 답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틀린 방법은 아닌데 우리 법에서 이렇게 하자고 정해놔 버렸습니다. 하나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랬다 이랬다 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 우리는 이제 공사비를 구할 때 항상 뭘 해야 된다? 누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죠? 그걸 하나 딱 익혀 놓으셔야 돼. 아, 공사비 계산할 때는 누적으로 하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공사비 계산은 누적으로 한다. 그냥 다 하시면 돼. 그래서, 그러면 요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공사에다가 70분의 20, 70분의 55, 70분의 70.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시작. 70분의 20, 70분의 얼마, 55, 70분의 70 이렇게 한 번 더 70분의 20, 70분의 55, 70분의 7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험에는
요거 요거만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예, 물론 저는 해드릴 겁니다. 주로 이게 많이 나오겠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요걸 많이 냅니다.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그건 차이 나 빼줍니다. 이건 계산할 때 말씀드릴 거고, 다시 70분의 20분의 55이고요. 공사 2 구하는 거 아시겠죠? 요게 시험 문제. 그럼 우리가 수의 비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딱 두 가지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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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거 이론 시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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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문제. 알겠죠? 여기 계산 문제. 여기 딱 두 가지다. 수의 비용에서. 요거 이제 연습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370페이지. 침입 쪽에, 예, 그거 한번 볼게요. 1년도. 문제, 제가 칠판에 적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해드리죠, 그죠? 그, 기본의 이제 5번입니다. 370쪽입니다. 그죠? 예, 이때 보니까, X1년 초에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공사 계약금액은 60만이라 그죠? 이 총 계약 금액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고, 아래자로 다음 같다. 돼 있죠. 그 연도별 실제 들어간 겁니다. 그죠? 8만 원 들어갔죠. 요 말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적돼 있잖아. 그죠? 8만 원이고 여는 실제는 그러면 14만 5천 원 들어간 건데 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누적. 그리고 여기에도 말하면 23만 5천 원 들어갔겠죠. 누적 합한 게 46만 원이다. 이게 요거하고 2년도에는 실제는 14만 5천 원 들어갔겠죠. 더하니까 요거 더한 거고. 아니, 무슨 이해가 되죠? 그죠? 그 표시가 요겁니다. 누적. 알겠죠? 예, 요 누적이라고 하는 말 아시고. 그럼 요 시점에 이제 우리가 8만 원 돈 들어갔는데 앞으로 추가 들어갈 게 30만 원 예상된다. 이 말이고. 지금까지 들어가는 총합계가 이게 들어갔고 앞으로 더 추가 들어갈 거. 요거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들어갈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추가 합계가 요거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액과 수책이 나와 있죠. 그거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이제 대금을 이제 우리가 그 발주회사에다가 청구하고 돈 받아냈다 이건데 문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때 이제 이 문제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인식할, 1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 계산해 보세요. 이겁니다. 또 2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나누어 해요. 나누어. 1년도, 그죠? 나누어서 이렇게. 3년도에 인식할 공사의 계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무슨, 뭘 한다? 진행 기준이라 해요. 알겠죠? 진행 기준. 공사 진행에 따라 연도별로 나누어서 인식한다. 진행 기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 한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문제도 다 따라할 수 있죠. 우리 계산, 우리가 회계 원리는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그죠? 문제. 그러니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숫자 바뀌는 게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걸 뭐 숫자는 제가 아무리 그건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만 잘 하시면 요 숫자만 바뀌는 거야. 뭐 다 풀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예. 자, 1년도 보세요. 요 식, 요 그대로 합시다. 자, 공사액 얼마인지 볼까요? 1년도 요거 요거 보지 마세요. 1차는 요건 봅니다. 1년도. 자, 1년도, 잘 보세요. 1년도 공사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공사액이. 자, 1년도에 우리가 공사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거잖아. 그 1년도에 만약에 공사가 끝났다면 받을 돈이 요 돈이잖아. 그죠? 계약금액, 그죠? 60만 원이잖아. 그렇죠? 요거, 요거, 그죠? 60만 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요게 계약금액 받을 돈입니다. 총수익이잖아. 1년도에 예상되는 총공사비 이거잖아.
그럼 1년도 기준 잡았을 때 공사 이익은 얼마? 20만이잖아. 그죠? 총사 이익에 곱하기. 자, 보세요. 총공사비분의 실제로 그랬잖아. 그죠? 1년도에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40만 원. 실제 얼마? 8만 원이죠? 40만 원분의 8만 원. 알겠죠? 이거 계산이 답입니다. 그럼 여기에 약분하니까 5분의 1이잖아. 그죠? 딱 하면 4만 원 나왔네. 아, 이게 답이다. 1년도 공사액은 4만 원이다. 정답. 아시겠죠? 그죠? 그럼 2년도 해보겠습니다. 2년도. 자, 2년도 보세요. 자, 마찬가지. 이거 보지 마세요. 요거 뭐, 요거. 자, 2년도에 와서 보니까 지금 총공사액을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총공사비가 45만 원인데 2년도 와서 공사, 우리 이때 받을 돈이 얼마? 이돈 받잖아. 그럼 공사액은 얼마죠? 15만 원이네. 그죠? 곱하기 총공사위분의 실제잖아. 그죠? 2년도에 총공사위분의 실제잖아요.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이게 누적이니까, 누적이 맞잖아. 그죠? 45만 25만 5천 원. 누적 맞잖아요. 요 누적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누적 맞네. 맞네. 그럼 요 분이요. 요게 2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그죠? 2분. 요거 2분하면 얼마? 7만 5천 원이죠? 자, 잘 보세요. 7만 5천 원 나와. 이 누적이잖아. 누적. 그죠? 누적이니까 요게 1차에 누적돼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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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됐다 이 말이야. 요거. 마이너스 얼마? 4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그렇죠. 3만 5천 원. 정답. 끝. 누적돼서니까. 요게 와서 한번더 빼서 요거 뺀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니까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예, 한번 풀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해는 되는데, 그냥 이제 돌아서 버리면 또, 그죠? 한 시간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 또 한번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지금은 이해하셨으면 또 한번 풀으셔야 됩니다. 한번더 보세요. 이제 3년도 해볼게요.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요 공생이건 이거잖아. 요거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얼마? 14만 원이네. 그죠? 곱하기 요거분의 지금 총공사비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니까 1이네. 그죠? 할 필요 없네. 이 공사액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누적된 겁니다. 그냥 누적. 그래서 여기에서 1년도에 4만 원 빼고 2년도에 3만 5천 원 빼고 누적되었으니까 다 누적되었으니까 그럼 7만 5천 원 빼고 나니까 얼마? 6만 5천 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요거는 예상금액이고 실제는 이거잖아. 돈 들어갔잖아. 마지막에 그죠? 실제 우리가 이익한 게 얼마 번 거죠? 14만 원 이익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요거는 예상금액이었고 공사 그죠? 실제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이익은 14만 원입니다. 그 14만 원이 이거잖아. 더하니까 얼마? 14만 나오잖아. 그죠? 이거 더하면 14만 나오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14만 원이 됐는데 요걸 미리 이제 우리가 공사액을 미리 인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1차 연도는 4만 원이고, 2차는 3만 5천 원이고, 3차는 6만 5천 원씩 했다. 결과적으로 14만 원이다. 요거는 요거 빼면 14만 원 나오잖아, 결과. 같죠, 그죠? 검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공사 이익.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공사 이익 계산하는 거.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공사 이익. 요렇게 계산한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이름 계산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급에 속하는 건데 한번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또안 하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자, 계속 연달아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6번. 자, 교재 우리 6번 한번 보세요. 370쪽입니다. 예, 그것도 제가 요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1년도. 예, 1년도에 발생원가다, 그죠?
그게 얼마죠? 40만 원. 2년도에 50만 5천 원. 3도에 35천 원. 예, 그리고 추가 예상되는 것이 60만 원. 그리고 35천 원입니다. 그리고 총이죠, 그죠? 이렇게. 자, 조심하게 넘었네, 그죠? 자. 기본예제 5번과 6번 문제에서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뭐가 그 차이점, 문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5번 문제와 6번 문제에서 뭐가 어디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그걸 찾았습니까? 5번 문제와 6번 문제에서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보니까 어디 차이점 하나 있다 그죠? 뭐가 있죠? 예. 누지 바람불을 벌써 알아냈네. 여기 없잖아. 누적하는 말이 없잖아. 5번 문제는 누적이 있는데 6번은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적으로 하라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누적 원가법이라 합니다. 예, 이름을 붙이면 누적 원가법이라 하는데 그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문제 틀려버립니다. 답을 내가 계산해도. 그 누적으로 고치는 거 보세요. 40만 원에서 여기 들어갔으니 이거 더하면 얼마? 9, 9잖아, 9. 그죠? 9. 그렇죠? 아, 여기고. 여기다가도 이걸 더해야 되지. 그죠? 97만 5천에다가 더하는 게 얼마? 130만 원이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97만 5천에다가 더하니까, 예, 130만 맞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걸 고치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뭐로 고쳐야 된다?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누적이 없으면은, 아, 요게 주의할 사항 첫 번째. 누적을 고친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총금액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죠? 100만 원. 여기 얼마죠? 130만 원. 여기도 130만 원이다. 그죠? 자, 이 공사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이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1선도 해봅니다. 1차 연도 공사이익. 2차 연도 공사이익. 3차 연도 공사이익. 자, 1차 연도 보세요. 우리, 요거 1차 본다 그랬습니다. 1차만. 1차 보세요. 100만 원 공사비에 들어갔고, 이때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요 돈 받잖아. 그죠? 이익 얼마죠? 20만 원이죠. 곱하기 총공사의 분의 실제 요 1차 연도에 총분의 실제 100만 원 분의 40만 원 끝났죠? 얼마죠? 예, 8만 원 나왔습니다. 답이다, 그죠? 답 8만 원. 아시겠죠? 자, 이제 2차 연도 넘어갑니다. 2차 연도 요거 보세요. 여기 왔어. 130만 원 공사비인데 받을 돈은 얼마? 120만 원. 오호, 유. 그죠? 문제 생겼다, 그죠? 공사비는 130만 원인데 수익은 120만 원이고, 어, 이거 마이너스 10만 원이네. 손실이네. 그죠? 그것도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10만 원 하고 나서 곱하기 그대로 합니다. 보세요. 총공사비분의 실제. 이 차도 보세요. 총공사비분의 실제. 알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손실은 우리가 즉시 인식한다, 이랍니다. 뭐라 했죠? 즉시 인식. 예. 자, 이거. 우리는 수익은 가능하면 크, 이거는 적게 계산하고, 비용은 가능하면 크게 계산한다. 그죠? 이렇게.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래서 이익을 적게 한다 그랬죠? 세금을 적게 내는 이게 뭐다? 보수주의다. 이 이제 회계 처리에 있어서 보수주의라는 거는 회계 관습입니다. 관습. 관습적으로 해서 인정해 줍니다. 우리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로서 회계 관습도 인정해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전에 이익은 총분해서 나눠줬잖아, 그죠? 비용은 안 나눠줍니다. 비용이 발생했다 하면은 즉시 그냥 비용 떨어버립니다. 비용은 배분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시 비용을 인식한다. 그걸 줄여가 즉시 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즉시 인식. 알겠죠? 아, 비용 그냥, 근데 만 10만 원. 이게 답입니다. 답, 답. 답인데, 잘 보세요. 요금액이 누적됐잖아. 뭐하고? 요거하고. 그죠? 그래서 빼야 되잖아. 누적됐으니까. 그죠? 빼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빼면 얼마? 마이너스 18만 원 됐네. 손실이 18만 원이다. 요게 답이 되어버립니다. 어렵죠? 알겠죠? 다시. 요 130만 원과 마이너스 10만 원인데 요게 누적됐다는 거는 요 8만 원 누적돼서 요 뺀다. 요 빼니까 마이너스 18만 원. 알겠죠? 그죠? 예, 알아만을 합니까? 예, 이해될 겁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예, 자, 마지막 3차 갑니다. 보세요. 요 보니까 이제 공사 이익은 요도 마이너스 10만 원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 적신식이잖아. 그런데 이게 맞는데 누적됐으니까 요거 8만 원 빼고, 그죠? 요거 또 빼야 되니까 또 마이너스 18만 원이네. 그렇죠? 요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이건 뭐죠? 플러스 18만 원이잖아. 마이너스 만 원, 그죠? 그럼 마이너스 18만 원 플러스 이건 뭐다? 제로 돼버렸네. 결과, 이제 우리가, 그죠? 검산해 볼게요. 120만 원 돈 받을 돈 생겼고, 그죠? 130만 원 들어갔으니까 손에 10만 원 받잖아.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3개. 결국 마이너스 얼마? 10만 원 받은 거. 맞잖아. 아, 맞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공사 이루고 합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뭐 나와 있다? 마이너스 있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물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 이익과 하는 거는, 요 두 문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완벽하죠. 예? 그거는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 보세요. 우리가 공사 이익 그랬잖아. 그죠? 예. 수익과 이익은 다르잖아. 그죠? 알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혹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공사 이익과라 하는 게 이제 거의 시험에 나와 10점 8점 공사 이익과라 하는데, 요걸 어떻게 말 바꿔보나 하면은 공사 수익 구해봐라 이래버립니다. 그거 하나 좀 조심하셔야 돼. 네, 그게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예, 말하면은 요게 그죠? 공사 이익 구하는 게 원래 시험 문제인데 공사 수익 구해봐라 이래서. 요 말 바꿔보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공사 수익입니다. 이게 공사 비용이고 이게 공사 이익이잖아. 그럼 공사 수익이니까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즉 말해서 이런 문제 있잖아, 그죠? 나왔을 때 그럼 공사 이익 이거 보세요. 100만에서 120만 여기잖아, 그죠? 요게 공사 비고 요 공사 수익이잖아.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120만 원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공사 수익 구해봐라 하거든라. 요거 곱하기 해서 100원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요 자리에, 여기 계속 요 공사 수익. 그거 하나만, 요거, 요거는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근데 우리 시험에 사실은, 예, 공사 이익만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도 이것도 우리 범위가 넘죠. 이거는 이제 말하면 감정평가서나 세무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가끔 나와요. 한번 예, 나왔습니다. 나왔던 문제니까. 요것도 또 나왔어요. 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이러면 더 완벽하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원칙은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공사 이익 위주로, 공사 수익도 나오거든요. 아하, 요거 120만 원 곱하기 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공사 수익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요거 이제, 요 문제는 제가 다음에 수익 구하는 거는 또, 그 예제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풀고. 또, 요거, 그죠? 마이너스 나오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를 공사 손실입니다. 공사 손실, 예, 요거까지. 그러면 우리가 공사 이익 위주로 공부하시고, 공사 이익이 위주고,
공사 이익에서도 뭐가 나온다? 공사 손실도 나온다, 그죠? 손실도 나오고. 또 거기서도 언제가 또 뭐가 나오고, 공사 수익도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거만 알면 이제 더 할 게 없습니다. 공사 이익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걸 나서는 공사 손실도 알았고, 공사 수익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알겠고, 이렇게 하면은 이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에서 우리 핵심은 끝나버렸죠. 수익의 인식에서, 그러면 수익의 인식에서 요거 판매 시장 이론 문제고, 공사 이익 구하는 거는 계산 문제고. 알겠죠? 그죠? 예, 하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비용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